상대측 보험사에서 80대 20 주장하고요. 우리 보험사도 80대 20을 주장합니다. 왜 그러냐면 주행 중 사고이기 때문에 바퀴가 구를 때는 100대는 없다.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. 어떤 사고일까요? 보시겠습니다. 요차. 요차와의 사고입니다. 네. 다시 한 번요. 상대차가 깜빡이를? 이때 켜는군요, 이때. 그 전에 안 켰죠? 그 전에 안 켜다가? 깜빡이 한번 들어왔죠? 근데 요 옆에 이거 잘 보이나요? 낮에? 밤에는 보이겠지만, 뒤에, 뒤쪽 깜빡이는 보여도요. 뒤쪽 깜빡이. 여기서 깜빡깜빡하면 깜빡이는 보이는데요. 이 측면 깜빡이 잘 보이나요? 낮에 잘 안 보이죠? 그리고 바로 들어옵니다. 그리고 이때 합니다. 네. 예. 이번 사고에 대해서 양쪽 다 80대 20을 주장합니다. 본인은 100대 0으로 생각하십니다.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. 혹시 상대차 다가오는 거 좀 느낌상 혹시 가는데 뭐가 좀 느낌이 이상할 때 있잖아요. 그래서 상대차가 차선 넘어오는 거 언제 느끼셨나요? A필레 가려서 안 보였다가 느낌이 안 좋다 보니까 그때 들어오고 있었나요? 상대가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을 때 빵 해줄 수는 없었는데 가끔 가다 보면 느낌이 좀 이상하잖아요. 하여튼 그게 다 갔는데 뭐가 느낌이 이상하면 그때 차고 들어올 때 있어요. 그럴 때 느낌이 안 좋을 때 빵! 그렇게 하실 수는 없었네요. 그랬더니 영상에서 하는 순간에 느꼈습니다. 즉 그 차 이미 들어올 때요. 지하차도에서 올라온 차가 바로 차로 변경할 것이라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. 그리고 그 차가 갑자기 들어오고 그리고 또 뒤에는 차가 한 대 있었고요. 오른쪽 버스 정차로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. 예. 옆에 버스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죠. 네. 만약에 오른쪽을 피하다가 대형 버스가 오기 진짜 큰일 날 수 있죠. 왜 오른쪽으로 못 피했느냐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순간에서 왜 못 피했느냐. 그건 뭐, 잘못이라 말할 수 없어요. 또 그 다음에, 변호사님, 보험회사에서 보상 잘 처리해준다는 조건으로 90대 10을 하자고 합니다. 보상 여부보다는 저는 무가시로 생각하는데 제가 너무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건가요? 피할 수 없는 급차로 변경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요? 어떻습니까? 여러분들 이런 사고 피할 수 있습니까? 제가 조금 전에 느낌이 안 좋다. 그 느낌 안 좋은 거는 가다가 느낌 안 좋다 빵빵하면은 옆에 차를 다 가고 있는데 빵빵하면은 그게 또 오히려 더 이상하죠. 저렇게 들어오는 게 저 미리 보일까요? 블박차 잘 가고 있고요. 여기에서 지금 이게 무척 넓어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보이는 게 엄청 넓게 보입니다. 보세요. 여기도 보이죠? 여기도 보이죠? 이 화각이 엄청 넓어요. 운전자 눈으로는 요만큼 보입니다. 요 세 개 차로, 세 개나지 네 개 차로 보입니다.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운전자 눈은 이 차가 들어올까요? 막상 보면 여기를 운전자 눈은 이쪽입니다. 이게 안 들어와요. 게다가 A필러까지 있죠. 근데 여기서 이제 저 차를 지나쳐 나는 앞을 보고 있는데 이때 깜빡이 켜는 거 이거 안 보입니다. 이거요 안 보여요. 그리고 이때 느낌이 이상해서 이때 이게 0. 몇 초예요. 피할 수 있을까요? 소리가 좀 크게 들렸으면 좋겠는데 왜 소리가 오디오 자체가 좀 작게 돼 있네요. 네, 빵. 똑같은 상황에서 한번 해보세요. 안 보여요. 느낌이 안 좋아서 그럴 때 할 뿐이죠. 근데 느낌하고 내가 잘못 봐서 잘못 느껴갖고 어떤 차가 지나가는데 좀 그림자가 있어. 그럴 때 느낌 안 좋아서 다 빵 하면은 그럴 때 느낌 안 좋아서 급제동하면 전부 다 이상해지죠. 저는 이 사건 100대 0이라 생각합니다.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그 일부 판사들은 그 차가 좀 가까워진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때 미리 좀 대비한 빵 미리 했었더라면 하면서 90대 10으로 판결을 판사도 있습니다.
저는 그런 판사들 봐요. 저는 정보가 많잖아요. 그런 일부 판사들. 저는 그런 일부 판사들의 판단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100대 0이라고 생각합니다.